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새벽에 들어온 경제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연준은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 대선 결과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지난 9월 0.5%포인트,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던 연준은 오늘 0.25%포인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4.75에서 5% 수준에서 4.5에서 4.75%로 내려갔습니다. 3.25%인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양대 목표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confident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또 노동시장 과열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도 2%대 장기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증가세의 경우 연초에 비해 둔화됐다고 말했지만 파업과 허리케인 피해가 없었다면 이렇게 낮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말해 일시적 현상임을 내비쳤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고용과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포함해 남은 6주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중립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회의 당시 올해 안에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시사했던 데서 다소 물러난 모습입니다.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향후 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단기적 영향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Let me say that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대선 기간 금리 인하 문제로 트럼프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파월 의장은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갖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